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느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겠으나 기회가 없으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특별히 이 한 달 동안은 가정의 좀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그동안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마지막 주일 가정달을 맞이해서 빌립보서 4장의 말씀 가지고 모든 것이 무엇일까요? 모든 것이 무엇일까요?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모든 내게 능력 주시는 게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모든 것에 대한 이 범위, 또 모든 것이 오늘 본문에서 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우리가 찾으면 내게 능력 주시는 게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모든 것은 What is everything? 우리가 미국에 살다 보면 이 가장 미국 사람들이 대화 속에 자주 쓰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everything입니다. How are you? Are you okay? Everything okay? 이 everything이 무엇일까? 모든 것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일까? 오늘 성경의 이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can do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는 찾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오늘 중요하죠. 그래서 모든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능력으로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에 대한 실체를 모르면 방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무엇인가? 소위 해프닝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Nothing. 뭐 찾아가 보니까 별거 없더라는 거죠. 그러나 한번 찾아가 보자고요.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내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여러분, 어떤 형편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또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어떤 형편? 여러분, 이 어떤 형편이라고 하는 이 범주 안에는 모든 생명이 있는 생물들은 이 형편의 범주 속에 들어간 거예요. 신원규 목사의 형편이 여러분의 형편과 똑같지 않습니다. 다 각기 달라요, 형편이. 형편이 있어요. 근데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여러분, 이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데 아우타르케스, 이 헬라의 언어에서 이 자족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외부의 상황에 구애됨이 없이 내적으로 스스로 만족하는 것. 그러니까 외부의 상황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스스로의 만족함을 느끼는 것.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자족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일반적인 자족함의 단어를 사용은 했지만 믿는 성도들에게 또 갓 예수를 믿으려고 주님 앞에 서 있는 자들에게 이 자족함이라는 세상에 쓰는 단어를 끌어다가 이해를 시키면서 성경적인 자족함이라고 하는 단어로 내용을 바꿔버렸어요.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그 당시 때는 이 스토아 철학이라는 철학파가 그 사상이 아주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마음속을 주장했습니다. 그 이 스토아의 철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삶을 즐길 수 있는 원천이 외부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 속에서 스스로의 만족함으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그 자족이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어지는데 이것을 비브리칼 성경적인 자족함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은 무엇이냐? 스토아의 철학에 의해서 환경에 구애 없이 고문을 시켜도 어떤 환경을 압력을 넣어도 내 안에서 만족함과 스스로의 원천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스토아의 철학자를 훨씬 뛰어넘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분이 내 안에서 자족함을 주시고 감사함을 주시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하늘의 감사를 가지고 들어오셨고 하늘의 자족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가지고 오셔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공급하심으로 우리는 자족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바로 동일한 아우타르 캐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지만은 이 단어 자체가 일반적인 스토아의 철학에 근거한 원천의 속사람으로부터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로부터 찾는 것입니다. 이게 위대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기를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나는 만족한다. 만족한다. 자족하기를 일체를 배워놓으라.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참 중요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제는요. 내가 어떤 형편에든지 감사하기를 배웠다. 그러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이 어디에 포함되는가? 어떤 형편이라는 것을 이 꼴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편이 모든 것이라. 모든 것이 어떤 형편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할 수 뭐요? 있느니라. 그러면 어떤 형편에서든지 우리는 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 바울이 이것을 스토아의 철학으로 사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어떻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내게 뭐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We can do everything.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좀 구체적인 실체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모든 것은 구원을 소유한 우리 모두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상황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 환경과 상황. 그런데 이 환경과 상황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돌발적인 환경과 상황이 있고 하나는 미래 예측되어진 환경과 상황이 있습니다. 돌발적인 환경과 상황, 전혀 상상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데 갑자기 돌발적으로 우리 앞에 상황이 돌발됐습니다. 환경이 돌발됐습니다. 여러분, 기상청에 의해서 예보되어진 비가 있지만은 갑자기 쏟아지는 소나기가 있음같이 이번에 중서부에서 있는 토네이도처럼 갑자기 찾아오는 토네이도 있는 돌발적인 상황. 모든 생명들은 다 이 돌발적인 상황을 증명하고 삽니다. 돌발적인 상황이 있고 또 우리의 죄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실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주의로 말미암아 성실하게 살고 의롭게 살아도 우리 미래에
다가오는 예측되어진 상황이 있다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평안이 영원하지를 않습니다. 지금의 건강이 영원하지를 않습니다. 지금의 직장이 영원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살아있는 생명체들에게는 돌발적인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적응입니다. 어떻게 적응하고 사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미주복음주의 장로교회 총회를 마치고 피스모비치의 목사님들하고 함께 수십 명이 올라가서 같이 지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호텔에, 3층에 호텔이 있는데 호텔에 창문을 여는데 수영장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영장을 보니까 수영장에 물을 데우는 기계실인데 기계실 옥상이 밑에서 보여요. 근데 그 기계실 옥상에 따뜻한 물을 데우는 그러한 그 연통이 밖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연통 옆에다가 갈매기가 둥지를 들고 알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유심히 내려다 보았지요. 그런데 이 갈매기가 알을 품으면서 품고 있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든지 입을 벌리고 해산의 고통을 합니다. 그런데 한참 있더니 방향을 싹 돌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돌려. 또 돌려. 아하, 알을 골고루 품기 위한 해산의 고통을 하고 있구나. 저 갈매기는 바닷가의 언덕에 어딘가 둥지를 투려해야 되는데 사람이 인조로 만들어 놓은 옥상 위에 둥지를 트는 환경의 적응을 도전하고 있구나. 그래도 한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인내하며 180도를 돌고 있는 한 갈매기의 모습. 이 생명, 생명에는 반드시 갈매기가 둥지를 토려야 할 바닷가의 언덕만이 그에게 주어진 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사람이 지은 조그만 지게 옥상의 둥지를 토려야만 할 수 있는 환경, 이건 돌발적인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적응을 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포함하고 있는 것이 뭘까요? 환경, 우리의 상황, 돌발적이고 예측되어진 모든 것, 바람이 부는 것 같이 모든 것 속에 포함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의 고뇌, 인간의 근심, 걱정, 이 모든 내적이고 외적인 환경 모든 전체를 포함하여 우주 전체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포함해서 이 모든 것이 모든 것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놓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라.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내게 능력 주시는 데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어제 한국은 26일 주일이죠. 그런데 어제 한국 26일 주일 경기도 과천에 있는 경마장에 한 경주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내일 신문이 좀 빨리 봐야 되겠는데요. 제가 경마팬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경주하는 한 마리의 말에 내가 지금 팬클럽에 곧 가입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의 이름이 차민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경주마입니다. 걸은 여자, 차민은 순수하고 깨끗하다. 근데 이 말은 경주말인데 95번을 출전해서 95번을 패배했습니다.
근데 26일 어제 출전이 96번째예요. 모든 사람이 100명 다 물어봐도 이 말은 우승할 가능성이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차민걸이라고 하는 이 경주마가 70세 현재 된 치과의사인 닥터 변에 의해서 몇 년 전에 이 닥터 변에게 소유가 돼서 이제 경기에 출전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말이 보통 이 경주마 같으면 호주산 뭐 무슨 산 해서 유리알처럼 DNA가 좋은 것이 혈통을 따져서 잘 틀려서 해야 되는데 이 말은 어떻게 해서 구입이 되었냐면은 그 치과 의사께서 제주도에 있는 목장주에게 돈을 받을 게 3천만 원 받을 게 있는데 그 돈을 주지 않은데 말 두 필을 대신 줬어요. 그런데 그 말 두 필이 아주 훌륭한 말이 아니라 아주 병들고 형편없는 말을 줬대요. 그런데 그 중에 두 필을 가졌는데 한 필은 너무 와일드해가지고 집에서 기르지를 못하고 안락사를 시켜서 죽이고 그런데 나머지 한 마리 이 말을 갔는데 이 말이 차민걸이라는 이름을 가진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보통 경주마 말보다도 100kg이 덜 나가는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경주를 하게 되면은 보통 점프를 큰 경주는 점프를 하는데 이것은 1.5배를 점프를 못하기 때문에 열심히 달려야 따라요. 그런데 이 말이 놀라운 말이 뭐냐면은 95번을 출전했는데 한 번도 1등을 못했는데 놀라운 것은 한 번도 꼴등을 안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한 번도 꼴등을 해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이 말은 이 닥터변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 말에 대한 굉장한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1등은 못해도 그다음 3등은 한 번 했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꼴등해서 가까이 두 번째 이렇게 했지만은 나는 이 말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어떤 말이냐고 하면은 보통 이 경주의 말은 두 달, 세 달에서 경마장에 출전을 할 때는 두 번 출전이 힘들답니다. 한 번 출전하면 온 힘을 빼기 때문에 피곤해서 말이 부상날 때 출전을 못한대요. 그런데 이 말은 한 달에 두 번, 세 번 출전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 DNA가 좋은 경주말은 감기도 잘 걸리고 부러지기도 잘하고 그래서 병원을 무시로 들어다니는데 이 차민걸이라는 이 아가씨는 한 번도 병원에 간 적이 없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차민걸이라는 이 경주마가 한 번 출전을 하면 꼴등만 하지 않으면 출전만 해도 100만 원씩 준대요. 그런데 이 경주마의 DNA 좋은 이 말은 출전해서 1등 한번 하고 나면 상을 많이 탄데 들어가는 돈이 더 많아진대요. 부상 나가고. 근데 이 말은 1년에 다른 말은 5번, 6번 출마하는데 이 말은 20번, 30번도 출마해요. 한 번에 출마하는데 100만 원씩 받는데요. 그런데 1등하는 이 말은 한 달에 관리비가 340만 원이던데 이 말은 한 달에 120만 원 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 한 달에 두 번, 세 번만 출전해도 이기라. 그래서 이 치과의사인 이분이 이 말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여러분들 알지 못하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나에게 손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꼴등에서 두 번째 하고 돌아오면은 그 말에서 눈빛을 보면은 주인님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다음에 또 나가게 해달라고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묵묵히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마사회 쪽에서 팬들이 95전을 출마해서 95패를 한 이 말이 이렇게도 롱타임 출전을 할 수 있는가 해서 너무너무 불쌍하다 해가지고 그 말에다가 돈을 걸지는 사람이 없는데 이번만은 1,000원씩 다 걸어버렸대요. 그래가지고 돈이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거야. 그래놓고 이 말을 놓고 팬클럽을 만들어가지고 이 말은 절대로 은퇴식을 쉽게 그냥 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마사회 쪽에서 은퇴식을 공식으로 하기로 했대. 은퇴식을 한 후에 보통 말은 안락사도 시키고 그 다음에 그냥 이제 늙어서 죽는데, 이 말은 창경원 같은 동물원에 갖다 놓고 음식 쫙 주면서 이 말이 인간에게 교훈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말을 오랫동안 장수하도록 공급해 주기로 했대. 그래서 이 닥터 편께서 하신 말씀이, 이 참인 것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에게 유익이요, 나의 인생에 참 좋은 것을 많이 터주는 삶이 있어. 이 말은 참 아름답습니다. 말의 눈빛만 보면, 이 말은 어쩌면 이번에 26일날 은퇴를 하는데, 이 은퇴를 싫어야 주인님 나는 은퇴보다도 더 열심히 뛰며 사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에도 출전시켜달라고 부탁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실패가 우리를 지배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환경인 실패로 우리 앞에 왔단다 할지라도 그 실패가 우리를 실패케 할 수가 있습니까? 결코 환경은 실패해도 우리를 실패케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5월 22일 중앙일보 월드뉴스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건국 영웅이었던 사람이 빌 브란트 당시 수상이던 독일 수상 당시에 1973년도에 독일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 중에 이런 연설의 내용이 있었어요. 여러분 참 잘 삽니다. 부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조상 모세가 우리 민족을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 해방을 시켜 광야 40년을 지났더니 팔레스타인을 내쫓고 그곳에다가 우리 둥지를 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얼마 가지 못해서 빼앗겼다가 근래에 우리가 또 다시 그 땅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찾은 땅을, 그 땅이 우리 모세에게 주실 때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들어가서 보니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보니까 석유 한 방울 나지 아니하고 광야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주변에는 사우디나 이 중동에는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라 해서 가스고 오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일을 살려고 해도 가스를 살려고 해도 그들이 우리한테 주지를 않았습니다. 왜? 자기들의 민족을 내어쫓고 땅을 차지했다 해서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럽이나 이런 데 멀리 가서 우회해서 기름을 사오는데 기름을 3배, 4배나 값비싸게 사왔습니다. 정말 서럽습니다. 이게 적과 꼬리는 땅이 아니 이겁니까? 우리 민족이 이렇게 서럽을 당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했대요. 불평했대요. 그런데 이번에 놀라운 일이 이제 공개됐습니다. 이스라엘 땅의 남부 지방에 세일 오일 가스. 여러분, 세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지하 안반층이라는 뜻입니다. 안반층. 그런데 그 지하에 바위가 형성이 되는데 그 바위가 진흙과 모래가 섞여져서 굳어져서 바위가 됐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남쪽의 땅에 지하에 안반석이 형성이 되는데 그 안반석 안에가 잘 포장된 것처럼 석유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석유가 지상으로부터 5,000m, 약 5km 정도가 깊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우디나 일반 중동에서는 석유를 시추를 할 때 드릴을 뚫어서, 수직으로 뚫어서 뽑아내죠. 근데 이 세일 안반층에 있는 석유를 뽑아내는 것은
드릴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인 드릴 밑에서도 구하는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1990년대부터 준비돼가지고 미국에서 이미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의 안반층의 석유의 매장량이 나왔습니다. 그 매장량이 얼마냐? 여러분 세계 석유 1등 국가가 어느 나라입니까? 사우디입니다. 그런데 추정 매장량이 얼마 되는 줄 아세요? 2,700억 배럴. 그런데 이번에 이스라엘 남부에 매장되어 있는 그 세일 오일이 얼마냐면 2,600억 배럴. 그래서 세계 석유 2위 국가로 부상해버렸습니다. 가스, 지중해 가스가 이제 가스도 안만 속에가 있는데 가스는 러시아 다음으로 2, 3위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랜 세월을 통해서 꽁꽁 비밀리에 숨겨두셨다가 하나님의 때에 믿음이라고 하는 드릴로 뚫어서 수평수리 드릴을 뚫어서 파고들었더니 그것을 쪼개보았더니 거기에 적과 꿀이 흐렀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부자도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잘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때가 아니면 그 안에 성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어느 때가 되면 이게 비밀의 통로를 열으시고 드릴을 뚫게 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석유 매장량 세계 2위 그래서 2017년부터 생산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놀라운 것은 신약시대가 도래하지 아니하고 구약이 계속되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선택받은 선민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겠죠. 그러나 신약의 시대가 도래되었고 메시아가 이 땅에 이미 오셨고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이스라엘이 누구인가? 바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유!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도움이라는 약속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이미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의 드릴을 뚫어가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주께서 우리를 찾게 해주시고 소유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든지 이 모든 것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든지 믿는 자라 믿지 않는 자라 모든 것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어느 형편이든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형편이 있어요. 다 형편이 돌발적인 상황 미래 예측되어진 상황이 다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육신의 안락함이 영원한 안락함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에는 파도처럼 인생을 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지금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성실하게 사느냐 중요한 것이다. 파도 타는 방법을 배운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파도를 잔잔케 하신 것이 문제가 아니라 파도를 타는 방법을 가르쳐준 것입니다. 파도를 타는 방법이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이 누굽니까?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나의 환경과 역경과 이 모든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 안에 들어올 때 주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 버리세요. 주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누구에게든지 모든 것이 있지만 이 모든 것 앞에 어떤 사람은 can do, 어떤 사람은 can not do, 이 차이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주님밖에 없는 사람들은 한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아니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밖에서는 한두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잠시
한두가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그는 캔나투로 프로세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어떤 자는 캔두가 있고 어떤 자는 캔나투가 있어요. 여러분, 긍정적인 말의 힘이라는 열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보여줬죠. I'm wrong. 나의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이 긍정적인 말이래요. 참 신비하죠? 어?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얘기래요. I'm wrong. 내 잘못이 있습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고 화목을 이룰 수가 있고 서로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I'm wrong. I'm sorry. 미안합니다. 이것이 긍정적인 말이래. You can do.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긍정적인 말이에요. I believe you.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I trust you.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이런 것이 긍정적인 말이래요. I'm proud of you. 나는 굉장히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Thank you. I need you. 이 긍정적인 열 가지의 말이 우리의 인생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능히 이기게 하는 능력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한번 총결합니다. 모든 것 찾아가 보니 nothing.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도 없고요. 이 모든 것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게 실체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의 실체가 무엇인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이라는 것이 뭘까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세 번째로 확신입니다. 나는 주님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지저분한 것을 예수 안에서 해결받자는 것입니다. 주 안에 끌고 들어오면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도 주께서 해결해 주시고 사업의 문제도 주께서 해결시켜 주시고 우리의 두려움과 모든 것도 주 안에 끌고 오면 주께서 해결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만이 소망이 있습니다. 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